잘 잡히려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제도에 구조라방파제에 왔습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낚시 장르는 원투 낚시입니다. 지금 시간이 6시 47분이네요 초날물이 막 시작되고 있을 겁니다. 만주가 6시 30분인가 35분인가 그런데 아래가 다 모두 다 테트라인가? 위성지도에서 보니까 안 그렇던데. 아래가 모두 다 테트라는 아니던데. 오, 바람이 좀 있는데 뒷바람이네요. 이 외항 쪽을 보시면 이쪽에 이 내항 여기 마냥 일반 방조제 석축같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중간 정도까지는 테트라포트로 되어 있고 중간 이상부터는 석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회수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무슨 물고기 걸더라도 회수하기에는 이 석축 있는 쪽 저쪽으로 쭉 중간쯤에 보면 테트라포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저기는 이 위에 올라서서 회수를 해야 되고 제가 테트라를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라 여튼 동이 트고 있는데 동이 완전히 트기 전에 얼른 채비를 해서 한 대라도 펴야 되겠습니다. 겨울 시즌에는 동 트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됐든 간에 잡어든 낚시점 사장님께서는 감성돔 출몰한다고 하시는데 뭐 감성돔까지 바라진 않고요. 얼른 한 대 펴보고 이렇게 시작할게요. 꽃기식 원투리를 계속 갖고 다니다 보니까 불편해가지고 접이식 원투대를 좀 샀습니다. 엑스트라스 KS인데 여행 같은 거 낚시 다닐 때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일단 한 대를 던져놓고 봐야 되겠어. 해다 떴다. 해가 뜨네. 이렇게 던져야 되겠네 그냥. 와, 바람도 없고 끝내주는데 다시. 오, 조류 방향이. 너무 따뜻한데 지금. 그러게. 어, 뭐야 이거? 예신일까? 이거 망둥어 같은 거 걸린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도다리 있는 거 아닌가? 바늘. 산 거, 금방. 이 바늘이 좋아. 나 지금 되게 바빠. 야, 또 온다, 또 온다. 이게 물려 있는 거야. 물려 있는 거야, 이거. 오, 수심 장난 아니야. 어? 저 태클박스를 밟고 여기서 위에서 회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안 보여. 어복대가 대줄런지. 나가긴 잘 나가네요. 와, 여기 수심 엄청 깊습니다. 자, 원줄이 늘어져 있죠? 늘어진 것만.
터덕터덕 도다리줄이었는데 하나는 원줄이 좀 얇고 막값사 1.5호 그리고 쟤는 막값사 2호입니다. 굉장히 굵죠? 그래서 같은 힘으로 같은 자세를 던지면 비거리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아, 막값사 1호구나 이게. 막값사 1호고 막값사 2호고. 그리고 제가 방울을 좀 다는데 방울을 다실 때는 사이드에 다는 겁니다. 사이드에. 예,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폈습니다. 입질이 오네. 보리멸이다. 예, 첫 수는 보리멸이네요. 어, 지금 이런 시기에도 보리멸이 나오는구나. 깊이 삼켰네. 대천항에서 좀 잡아본 녀석인데. 어후, 이거. 지금 보니까, 굳이 뭐, 목줄을 길게 할 필요는 없네요. 작은 녀석 치고 굉장히 입질을 당차게 하네요. 주둥이 부분은 잘라버리고 대략 한 4-5cm? 딱딱 끊어서 쓰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아랫녀 원투 이렇게 깊이 파서 도전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하는 이 채비는 그 유동채비 거기서 높이를 낮게 낮추는 거죠. 확실히 라운드 캐스팅이 아니니까 비거리는 얼마 안 나가네요. 파이라바인지 생활낚시인지 배들이 어선도 있고 굉장히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멀리 치려고 해도 라운드 캐스팅의 터 넓이는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멀리 치실 수도 없겠지만 굳이 비거리에 엄청나게 욕심 안 내셔도 되겠어요. 와, 물 진짜 맑다. 근데 죽을 것 같아. 아까 그 당차게 입질하던 거 보리멸이야. 이렇게 커? 큰 거야? 그치? 근데 왜 입질 온다 또? 틀려. 이제 이게 물린 거다, 이거. 자, 뭐가 달려있긴 달려있는데. 살짝 힘쓰는 거 보니까 똑같습니다. 보리멸 같은데? 자, 이거 미끼 바꾸고 던진 후에 쟤도 미끼 한번 바꿔줘야 되겠어요. 원줄 굵어서 근추밖에 안 된다고 너무 홀대하는 것 같아. 보리멸 같다. 보리멸 잘 나오네. 너는 타이밍을 좀 놓쳤어. 죄다 보리멸 같다. 보리멸 입질이 화끈합니다, 좀. 사실, 최고는 작은데, 입질이 좀 당차네요. 현지에서 이 미끼를 공수를 했는데, 작은 박스 한 박스에 만 원 정도 합니다.
자, 목줄을 굉장히 짧게 했습니다. 한 50cm 정도까지 줄였는데 50 조금 넘겠다. 아, 이제 일출이 시작되네요. 바늘 끝만 살짝 보일 정도로. 녀석이 조금 좌측으로 돼 있어서 녀석은 약간 우측으로 쳤습니다. 수심이 한참 깊어가지고 줄을 바로 추스릴 필요도 없고 조금 기다려 주셨다가 이렇게 추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 햇볕이 구조로 방파제 정말 좋네요. 경치도 멋있지만 포인트도 서해권에 이런 데 있으면 정말 출근 도장 찍을 겁니다. 감성돔은 바라지도 않고 쥐치려도 한 마리 잡혔으면 좋겠네요. 턱이 받아치는 거 방지하려고 높이신 것 같은데 제가 키가 178입니다 근데 여기서 회수하려고 해도 지금 만조에서 초날물이긴 한데 회수를 하실 때 저는 이 위에 밟고서 여기서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회수를 하면 이 석축 끝이 보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회수하는데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크게 되는 것 같고 발판 될 만한 거를 태클박스 같은 거 갖고 오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저것도 유명하더라고요. 지도상에 이렇게 꺾어진 방파제 같이 생겼는데 바닷물이 통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통과돼가지고 그리고 저 앞쪽으로 보이는 내항 저쪽에는 공원처럼 돼 있던데 내항에 어족 자원이 많다고 하면은 저쪽에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인공 구조물은 내린 낚시 같은 거 하면 저게 어초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루어 같은 걸로 해가지고 내림 낚시 마치 구멍치기 하듯이. 뭐야? 입질이 자주 오네요. 좌측 녀석이 입질을 했네요. 그래? 입기는 한번 걸어주려고 했는데 원줄 추스림이 쉽지가 않네요. 이게 모래밭이라 그래서 그런지. 자식들이 미끼만 먹고 가네. 영 샅샅네요 비거리가. 근투하면 되지 뭐. 원줄이 바다에 딱 떠있는 실루엣이 마치 찌낚시 하는 것 같은데 물때는 잘 못 맞춘 것 같아요. 감성돔 들물이라고 하던데 만조가 딱 돼서 왔으니 지금 시간이 8시 40분인데 그나마 뭐 보리멸인지 뭔지 잔입질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딱 끊어졌습니다. 말뚝이네요 말뚝. 회수해서 미끼나 좀 갈아줘 볼까요? 그나마 잡은 보리멸 두 마리 죽었네. 구워 먹죠 뭐. 와, 어떻게 이렇게 입질이 딱 끊어지지? 에? 뭐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리멸인가? 아, 동갈망도 어쩐지 조금 묵직하더라니. 그냥 달려 있었습니다. 미끼 갈아주죠. 주둥이 쪽을 잘라버리고. 방향을 조금 다른 쪽으로 해볼까요? 아예 좀 우측으로 쳐봤습니다. 우타 아니에요. 우측으로 친 겁니다.
말뚝인 줄 알았더니 말뚝은 아니네. 어? 내리자마자 입질 하네. 보리멸이면 담아야지. 자, 입질하죠. 자, 걸렸나 보네. 아, 없어. 에이, 좀 더 기다릴걸. 에이, 참. 조금만 더 기다릴걸. 살짝 먹었는데. 조금 있는데. 조금 보강해줘서. 이걸로 바늘만 좀 숨길까요? 바늘만 살짝. 못하지만 요거는 조금 낫네. 들고 하는 거 치곤. 그거 입질만 하고 만 건가요? 지렁이 꼬지에 미끼를 꽂아놨으니까. 회수해서. 어? 뭔가 달려 있습니다. 이거 뭐야? 물고기면 묵직한데? 뭔가 달려 있습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뭘까요? 아이고. 어? 성대잖아. 성대입니다. 이야, 성대도 나오는구나. 냉수어종이죠? 아하, 성대가 있었구나. 짜식. 아, 그래. 알았어. 오! 오! 변해, 변해. 거봐, 임마. 조금만 기다려봐. 형, 장갑 좀 끼자. 성대가 있었구나. 꼭꼭, 꼭꼭. 그래, 너도 있단 걸 몰랐다, 형이. 성대가 냉수대어종이죠? 그 재작년인가, 이제? 11월 말쯤에 문어 치면서 완전히 칼바람 터진 날 그때 성대를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 성대도 있군요. 백조기 같아. 꼭꼭 막 이런 게. 이거 회 맛있다고 하던데? 홈을 씻으니까 다양하게 나오네요. 동갈망덕도 나오고 보리멸도 나오고. 성대 이 지느러미 때문에 조금 묵직했나봐요. 구조라방파제 여기 재밌네요. 한동안 말뚝인 것 같더니 사실은 말뚝이 아니고 동갈망둑? 그게 물려있었고. 원투낚시다 보니까 바다고정들은 다 나오는 것 같고. 바다고정, 여긴 도다리 없나? 모래밭인 것 같은데? 보리멸,
농갈망두, 성대 뭐 다 나오네요. 자잘한 입질이 꾸준히 있습니다. 말뚝이었다고 하는 건 제 착각이었었고. 자, 오늘처럼 바람이 그렇게 뭐 불지 않고 산들바람 정도 부는데, 이 정도면 초리대를 삼각대를 거치하신다면 초리대를 위쪽으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연질이든 뭐 연질이란 원투대에서 연질이란 말은 잘 쓰지 않죠. 뭐 중경질이다, 초리대가 좀 낭창거린다, 초리대 두께로 좀 나누긴 하는데, 바람이 없고 이런 날은 샌드폴이란 걸 써서 백사장 원투할 때는 거의 수직에 가깝게 세워놓고, 삼각대로 방파제나 이런 데서 거치를 하신다고 하면 바람이 없는 날에는 초리대를 그 손잡이 쪽을 좀 많이 밀어서 초리대 쪽이 많이 올라와 있게 그렇게 하시는 편이 어신 파악에 굉장히 좀 유리하죠. 저는 경지를 쓰다 보니까 좀 둔탁해 가지고 입질이 허리부터 맞습니다. 허리부터 맞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삼각대에도 탄성이 있어요. 옆으로 양 날개를 벌리니까 초리대가 민감하지 못하고 둔탁하다 보니까 허리 쪽으로 입질이 옵니다. 그래서 삼각대에 의해서 입질 파악이 훨씬 더 용이하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초리대를 좀 많이 낮춰가지고, 물론 파도의 영향이 있겠지만 굳이 출조하셨다면 초리대를 좀 아래쪽으로 내려놓으신 편이, 위로 올리시면 바람 때문에 로드가 흔들리는 그런 좀 불리한 점이 훨씬 크니까, 파도에 의해서 보다도. 강원도 쪽의 원투 그쪽은 좀 사정이 다르고요. 저는 대부분 서해 생활 낚시 원투 낚시였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바람 많이 부는 날 초리대 쪽을 지금처럼 절반 이상 해놓으면 초리대 흔들리는 게 입질 파악을 거의 못해요. 바람이 안 부니까 절반 이상 이렇게 올려놨지 입질 파악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참 원투 낚시하기 좋은 날이네요. 입질만 많이 있어주면 금상첨화인데. 자, 지금 시간은 10시 가까이 돼가는데 아침에 6시 30분? 40분? 그때쯤에 와가지고 3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루 진종일 있고 싶지만 애들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밥을 아직 못 먹었어요. 차에서 자고 있는데, 펜션 입시라는 데가 수월리 그쪽입니다. 거기도 보니까 수월리 방파제가 있더라고요. 그쪽이 수월리가 고성군 도원면? 뭐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좀 뭐 지명 이런 거 잘 못 외워가지고. 아, 여기서는 구조라 방파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고, 저 여기 오늘 밟아봅니다 하고, 아직 접해보시지 못하신 분들, 그분들께 작은 정보라도 되셨으면. 해 뜨기 전에 만조였는데 보리멸 두 마리가 나왔고, 그 후에 중날물까지는 아닌데 초날물에서 중날물 그 중간쯤 9시쯤 돼서, 9시 되기 전이군요, 성대 한 마리 나왔고 동갈망둑 그거 한 마리 나왔습니다. 감성돔은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낚시 상식은 감성돔은 들물, 참돔이 날물인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간은 맞춰왔지만 그 물대를 못 맞춘 것 같아요. 얼른 철수하고 수월리 방파제, 거기는 좀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오긴 나오던데 거기서도 한번 원투를 해보겠습니다. 거제도 구조라 방파제에서 시간상 짬낚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원투 낚시가 끝난 건 아니지만은 영상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년 1월 18일 같은 날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구조라 방파제에서 잠깐 했고, 밥 먹고, 지금 여기가 수월리 방파제라는 데예요. 인터넷 검색해도 많이 나오지 않는 데인데, 오다 보니까 길이 조금 굴껍데기? 그걸 분쇄하는 그런 공장 비슷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수월리라는 곳인데 거기에 있는 방파제입니다. 저 앞에 보시면 이게 굴량식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표들이 많이 떠 있어 가지고 외항 쪽으로 그 사이로 캐스팅을 했어요. 세팅을 하고 인사드렸는데, 던지고 한 20분 동안 입질도 없는 거 보니까 이거 이제 꽝의 스멜이. 미끼를 한번 갈아줄까? 맞바람이라도 V2를 쳤더니 조금 나갔습니다. 어? 뭐야, 물고기 달려 있었네? 아하, 이 동갈망둑이네. 에? 이란. 입질도 없네, 입질도 없어. 에이, 참.
알았어 이 녀석아. 자 놀래미입니다. 꼬리 보니까 어? 바깥쪽으로 뻗었네? 얘 쥐놀래미구나. 살려줄게요. 연습 없이 오랜만이라 그런지 얼마 못 나가네요. 저만 하면 됐지 뭐. 근데 내항으로 칠 게 아니면 여 이 수월리 방파제는 칠 곳이 여기 양쪽에 살짝 저 이쪽에는 부표가 많고 이쪽에도 좀 몇 개 있는데 딱 요 외항 쪽에 여기밖에 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에 방파제 끝에서 치다가는 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다 끌고 가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물때하고 좀 늦나? 지금 분명히 초들물 시간이거든요? 근데 원줄이 전혀 흐르지 않습니다. 지도상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라서 그런가? 크게 와류 한번 치고 마는 건지 위성 지도를 보니까 돌출된 이 지형 그 바깥쪽으로는 물색이 좀 맑게 찍혔고 이 안쪽으로는 약간 탁색 이런 거 띄고 있는데 물도 구조라 방파제하고는 조금 다르게 약간 탁색입니다. 경계심 낮아지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제서 좀 비슷하게 나가네. 그렇게 많이 던지지도 못하면서 진작에 좀 나가자. 와 여기 또 들물에 입질이 없는 건가? 이렇게 말뚝일 수가 있나? 애놀렘이 하나? 끌리기만 하는 이 느낌은 모래가 아니고 타고 뻘도 아니고 제가 여기 지형을 잘 모르겠는데 산이질 같습니다. 모래 뻘 같이 섞인 느낌은 그래요. 모래는 아닙니다. 여기 자 미끼를 몇 번 가로주고 했는데도 없네요 고기가. 아니면 혼무시를 싫어하나? 아니면 제가 포인트가 잘못됐나? 저 정면 보고 이 내항하고 이동 통로 거기다가 하고 싶긴 한데 작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서 저쪽이 만약에 포인트라고 하더라도 저쪽은 추측할 수 없겠고 대각으로 저쪽으로 치는 것도 같은 효과겠고 그래서 그 이 부표를 피해서 그 사이를 좀 멀리도 던져보고 끌어도 보고 했는데 오늘은 날이 아닌지 오늘 오물입니다. 오물이고 초들물에 어떤 터든지 초들물에 고기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뭔가 맞지 않나 본데 초들물 딱 간조에 딱 와가지고 처음 던진 시간이 12시 50분인가? 딱 정조 때 와가지고 첫 캐스팅 해보고 지금 시간이 이제 1시간 반 했네요.
근데 1시간 반 동안 에놀레미 하나고 하면 크게 비전이 없는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몸 상태가 제가 이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만 접고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만 줄일게요.